튀김 소보로 아빠도 튀김 소보로. 어? 들렸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롯데백화점 대장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주에서는 저희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롯데백화점 대장점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하경 씨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여름방학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직무체험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스윗님께서 대전에 계셔서 송신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초대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초대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약속 지키셨네요. 한번 네. 이제 가볼까요? 네. 아, 근데 오늘 정기용이어서 좀 아쉽네요. 백화점 안에 구경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왜 이런 날 고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심당 정상 영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데 멍게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안경에 네. 김 끼셨어요. 오늘 날씨가 가장 춥다고 하네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성심당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죠. 오셨어요? 네. 성심당이 대전에서 하면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중 하나니까 네. 오늘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성심당 좀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시고 성심당 구경도 한번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다시 올 테니까 마음껏 구르고 계세요. 다 굴러도 돼요, 진짜? 다 구르세요. 마음껏 오늘 제가 플렉스 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고르시고 네. 혹시 남으시면 싸가면 되니까 네. 많이 고르세요. 네. 카트랑 카트도 있어요? 카트랑 티켓이랑 해가지고 우리 아까 노래도 불렀잖아. 어? 초코티쏘. 카트라도 사줘. 그랬다. 내 취향 어때? 여기다 놓을까요? 응, 그래. 이렇게 너 조금 골라. 언니 민망하게 이거. 아, 이게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상추방에서 먹어야 돼요. 아, 사실 양심이 있어서 한 층만 그리려다가. 맞아요. 다 플렉스라고 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럼 근데 이게 네가 고른 거 이거 내가 고른 거야?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3일에 걸쳐서 다 먹을게요. 아, 너는 맥주? 네. 나는 아메리카노. 술을 못 먹으니까. 네.
위에 막 올라가 있는 되게 바삭바삭해. 소보로는 딱딱해요. 검은깨 올라가면 보여드려요. 내가 고른 국밥. 나서기 전에 다 먹어버렸다는 이건 정말 사랑이더라고. 아, 빨리 먹어봐요. 진짜 만두 왔어. 내가 좀 잘 못 잘라서 그렇지. 조심해 너 흘리지 않게. 갈고. 국밥을 튀길 생각인데. 아 귀여워. 어떻게 먹지 얘네. 쌍둥이들 안녕.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나 춤을 잠깐만. 빵을 먹으면 살짝 물릴 수 있잖아요. 먹다 보면. 근데 맥주 마시면 시원하게 착 내려가요. 잘 어울려요. 옛날에는 빵이랑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여기에 빵 라고 써 있어서 태국은 빵맥 저렇게 써 있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하얀 소스는 뭘까요? 그러게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니언 소스 그리고 아보카도 그 다음에 할라피뇨 그 다음 베이컨 그 다음 뭐지? 상추가? 상추가 들어갔네. 피디님 이거 뭘로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거 그냥 근데 황토라고 보이는데? 잔해. 먹은 것에 잔해. 정경 씨는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원래 월렛을 좋아해서 월렛 불에 다니면은 아까 부추빵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아까 곰새머리 안에 팥 들어가 있는 그것도 맛있었어요.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팥소 브랜드 아까 그 소세지 있는 피자빵같이 생긴 건데 그거 안에 사라다 샐러드도 들어있고 위에 되게 매운 소스가 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거랑 김치 찹쌀 주먹밥 그거 되게 밥이 쫀득쫀득하고 겉에는 바삭바삭해서 진짜 맛있고 피디님이 추천하신 거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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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리고 성신당 하면 티쏘잖아요. 저는 티쏘 중에서 티쏘 고구마를 추천해드렸어요.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되게 티쏘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맛있고 맥주도 있고 난 이게 너무 좋아. 커피도 맛있어요. 커피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원두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 원두 두 가지 고르셔가지고 마실 수 있으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대기님 오늘 너무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아니 아까 그 저희 챙겨주셔서 집방도 집 가서 먹어야겠어요. 가족들이랑 빵이랑도 맛있게 드시고 언제든지 네. 계속 놀러오시면 연락주시고 네. 저희 선택 가면 연락드릴게요. 네. 네. 사달라고 하시는 거 저희한테? 어, 네. 저희 가면 나중에 축하드릴게요. 네네. 우와. 홍신당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도 홍신당 오세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 먹어줘도 마음을 깨끗게. 우리 너무 연기가 안 돼요. 성심당 안 돼요. 아!